하나, 헤이. 좋았어. 그렇게 깊게 깊게 누란 말이야. 야, 이게 무슨 댄스야? 나도 촬영 연습을 해줘야지. 앞뒤 발길 하다가 쓱 하나, 쓱 둘, 셋, 빵. 네. 이렇게 나중에 얘기로. 네. 그다음에 하나, 그냥 뒤집어. 쓱 하나, 쓱 둘, 천천히 빵. 최대한 빠른 속도. 네, 다시 준비. 쓱 하나, 쓱 빵. 놓고 움직이다가 쓱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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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 네. 상대방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촛대 놓고 장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뛰어차기. 왜 맞아? 아 이제 자 촛대 놓고 장대 뛰어차기 아시겠죠? 예. 자 놓고 슬슬 움직이다가 이크 이크 발 바꿔주고 슬 이크 이크 아시겠어요? 예. 네. 촛대 차 촛대로 상대방의 시선을 밑으로 끌어당겨주고 다시 한번 밑에 페인트를 주고 위로 올라가서 마지막 게 진짜인 거죠. 예. 네. 아시겠어요? 견줄 같은 거 할 때 계속 아랫발질로 계속 하다 보면 상대방의 시선이 어떻게 돼요? 점점 그러니까 이게 좀 전술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손할 때는 손만 하고 발할 때는 발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손발 손발 섞으면서 네. 그 이제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탈 때 아랫발질을 계속 건드려주면 상대방 신경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상대방 신경을 밑으로 내려놓고 올라가서 마지막에서 힌트를 시키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자, 촛대 놓고 장대 후려차기. 자, 이걸 하는데, 어? 촛대 차고 장대러리 차는데 몸이 이미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을 속일 수가 없잖아. 에? 몸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뭐야? 쾌차기? 아니면 이거밖에 없지. 어? 발길질은. 이런 게 뭐 힘이 있겠어? 그죠? 아예 거는 거 아니면. 상대방을 속이려면 마지막 순간에 틀어져야지. 어? 촛대 장대는 몸 안 틀어도 가잖아. 그죠? 네. 촛대 장대 계속 상체 앞에 보고 있을 수 있잖아요. 현아 이따 소개 좀 해줘. 네. 촛대 장대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차는 순간만 몸이 틀어져야지. 그래야 비틀린과 함께 이 파워가 생길 거 아니야. 그죠? 네. 하나, 이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무슨 발에 힘이 생기겠어요. 마지막 거에서 들어가려면 후려차기를 차는 순간 같이 비틀어지면서 들어가줘야지. 알겠어요? 네. 네. 자, 이거 유념하면서 다시 한번. 자, 준비. 마지막 순간에 좀 들어가야 돼.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뛰어가. 네. 아, 하나, 이거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오케이, 지금 좋았어. 너무 넷. 그렇지, 야, 마지막 순간에 비틀어줘야지. 네. 네? 하나 그렇지! 좋았어. 좀 안 좋아. 허구지 않지. 들어가서 생각했습니다. 준비. 와우. 하나 와우. 깊게 들어오라니까. 안 된다. 하나 둘 셋 좋았어 지금. 이제 하나 셋 헤이 들어. 발 끊을래? 여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준비. 그리고 셋 하나 둘 하나 그렇지! 더 세게 차! 네. 하나, 셋! 그렇지! 좋아! 넷! 오케이! 좋아! 하나! 그렇지! 지금 좋았어! 좋아! 하나! 그렇지! 이렇게 해야 연습이 되지! 그렇지! 좋아! 오케이! 좋아! 하나! 오케이! 좋아! 둘! 하나! 오케이! 좋았어! 그렇게 깊게 깊게 누란 말이야. 야 이게 무슨 댄스야? 나도 촬영 연습을 해줘야지. 여기 들어갔는데.